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현재 동시호가상 코스피는 1695선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30분 지나면서 하나, 둘씩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릴게요. 팀장님, 보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심리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경기 부양책, 뭐 구체적 점점 구체화되는 것도 그대로고, 일단 일정대로 가고 있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렇죠. 예. 일정대로 가고 있고,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예견돼 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달려 그쵸, 있는데, 그쵸, 예.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발표되는 신규 실업자 신고 건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지난주보다 더. 그럼 400건 넘어요? 400만 건, 500만 건도 400만 가능하죠. 왜 건이요? 그러냐면, 그 이번 주 발표되는 실업 청구 건수는 22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되는 건데, 거예요. 22일 날 뉴욕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뉴욕부터 해가지고 상당수의 주들이 이번 지난주에 그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소비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럼 바로 이제 그쪽에서는 다 이렇게 뭐랄까 해고를 할수 있는 그런 그 구조인가 보통 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는데 웨이트리스라든지 뭐 서빙하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나오지 그만 말아라 할수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청구를 해요. 그래서 그 24일 날인가 그날 이제 월요일 날 네. 23일 날인가 24일인가 월요일 날 뉴욕주에서 이제 신규 실업 청구 받는 인터넷이 마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균 보통 때보다 5배 이상 급증을 해버려가지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주 그 뉴욕은 8만 건 증가, 8만 건 기록을 그쵸.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증가가 안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좀 많겠네요. 많겠죠. 네. 뉴욕을 비롯해서 대형사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반면에 고용보고서하고 오늘 저녁에 네. 발표가 되는 그 ADP 민간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ADP 민간고용보고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관리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그 기업들의 그 월급 명세서, 네. 그 노동자들의 월급 명세서를 그 조사를 하는데 50만 개 정도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2일 날이 있는 그 주에, 그러니까 3월 둘째 주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변동성이 커요. ADP 그쵸. 민간고용보고서는. 예. 그래서 가끔씩 고용보고서하고 달 반대로 가는 맞아요. 경향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는 한 18만 건, 감소. 민간에서 18만 건 감소인데 지난달에 18만 건 증가였거든요. 네. 예, 크게 많이 지금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40만 건 감소.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100만 건도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쇼크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자료를 조사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는 뭐큰 폭의 두려움은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번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도 뭐 그게 이제 12일 그 주간에 이제 발표되는 건데 그 설문조사라든지 전화통화를 해서 그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 자체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둔화는 되겠죠.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막 시장에서 막 깜짝 놀랄 정도. 물론 예상치를 하회할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주간에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펜실바니아를 비롯해서 그쪽에, 그러니까 항공업 쪽에 부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는 하회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막큰 쇼크가 나올 정도의 그 기록은 아니라는 거죠. 네. 고용보고서는. 그렇게 되면 고용 불안 이슈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겠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선행 이것도 지표인데, 예. 지역 여는 지표들이 각각 달라요. 달라스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폭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마이너스 70이면 사상 최저치. 근데 어제 시카고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펜실바니아나 이런 쪽이랑 또 연관이 또 강하거든요. 이제 그 항공업종이랑 관련이 네.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또 예상치를 또 상회했고. 이게 완전히 그러네요. 지금 현재 왔다 예. 갔다. 이게 이 자료 수집하는 그 시기 시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그 달라스 여는 지수처럼
완전히 충격을 줄 정도만 아니라면 네. 시장은 뭐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 높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모든 이슈가 아마 수그라들면서 다 코로나 공포고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한 그 코로나 공포감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3% 4% 이상 빠져가지고 뭐 한 4, 5% 정도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밀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2%, 3% 정도 그 정도에 그친다라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일 또 반등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뭐 지금 뭐라고 이거를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가 또 이제 좀 더 안 좋은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리 한 셋인가 그때 네. 독일 물론 2월 달이긴 하지만 소매 판매가 잘 나갔거든요. 네, 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뭐 그런 것도 보면 이 코로나 이슈가 한번 쇼크는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 높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좀 이따가부터는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났으니까 미국 시간의 선물이 좀 낙폭을 축소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 끝났는데 3% 넘게 하락하다가 조금이지만 2.9% 정도 하락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축소하겠죠. 일단 예, 선물시장, 미국 선물시장 지켜보시죠. 우리 시장 끝났습니다. 자, 이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1685선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69.18포인트 장중 저점 부근에서의 마무리입니다. 3.94% 거의 4% 가까운 하락폭이 나왔고요. 1685선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장중 저점 부근의 마무리입니다. 3% 이상 약세를 보이면서 551.84포인트로 오늘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장이 흔들리면서 함께 올라간 게 환율이었는데 결국은 1230원 50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뭐 13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오늘 역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막판에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폭은 좀 없는 상황인데요. 계속 지켜보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팀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